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두둥, 뭘 준비했을까요? 바로 리키텍스 헤비바디 아크릴 물감이에요. 화홍 2호부터 같이 구매했어요. 호수가 작은 붓은 훨씬 더 빨리 망가지거든요. 물감은 이렇게 비닐에 쌓여진 채로 12가지 색이 들어있어요. 이 리키텍스 헤비바디 물감을 이용해서 모네 그림을 그려보려고 해요. 너무 예쁘죠? 물감을 먼저 차례대로 짜서 발색을 봐볼게요. 12개 중에 이 3개는 굉장히 발색이 진하고 2개는 반투명, 나머지는 발색이 투명한 편이에요. 먼저 물감 자체의 발색을 보고 물로 풀어보았어요. 리키텍스 헤비바디 물감은 고점도의 크림 같은 물감으로 선명하게 질감을 남기는 임파스토 기법이 가능한 물감이라고 해요. 여기 팔레트의 질감이 보이세요? 꾸덕꾸덕하죠? 임파스토 기법은 유화 물감을 두껍게 칠하는 기법을 말해요. 보통 아크릴 물감의 점도가 묽어서 질감을 남기고 싶을 때 모델링 페이스트라는 보조제를 같이 섞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보조제가 흰색이라 질감을 내기 위해 물감과 모델링 페이스트를 섞다 보면 물감이 다 파스텔 톤이 되어버려요. 보조제 자체가 흰색이라 흰색 물감을 섞은 효과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 헤비바디 제품은 보조제를 섞지 않고도 유화 같은 쫀쫀한 질감을 가지고 있어서 발색이 선명하게 유지돼요. 이번에 리키텍스 헤비바디 물감을 사면서 임파스토 기법을 쓴 인상주의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고 구매했어요. 모네 그림 하면 보통 수련을 많이들 떠올리게 되는데 이번에 모네 그림을 찾아보니 풍경화가 정말 많더라고요. 모네는 총 2,050여 점을 남긴 다작가예요. 이 들판 풍경을 골라보았는데 모네 풍경들은 찬찬히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다빈과 양귀비밭이라는 그림이에요. 보기에는 굉장히 편안해 보이는 그림이지만 그리기는 편안하진 않더라고요. 생각보다 어렵고 밀도가 굉장히 높은 그림이에요. 한 터치 한 터치가 임팩트 있지는 않지만 이 터치들이 모이고 모여 쌓이고 쌓여 전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요. 색을 미묘하게 계속 바꿔서 그려줍니다. 다양한 색이 오묘하게 섞여 있어 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모네 그림을 모작해 보면서 느낀 건데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은 형태도 명암도 아니고 색감이었어요. 색들이 마치 모자이크처럼 뿌려져서 하나의 색을 이루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지더라고요. 여러 가지 색의 색종이를 잘게 찢어서 흩뿌려져 있는 것 같은 그림이었어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색들이 들어있었거든요. 초록 들판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더 그리기 힘들 그림이었어요. 들판에 살구, 주황, 연보라, 보라, 빨강, 파랑, 청록, 민트색, 올리브색 등등 정말 많은 색이 섞여 하나의 색처럼 보여지더라고요. 모네의 이 명언이 정말 적절하다고 생각되었어요. 형태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오로지 색상으로 보이는 것만을 그리십시오. 그러면 형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될 겁니다. 너무 찰떡이지 않나요?
다시 처음에 그려준 하늘이랑 뒤에 나무들을 그려볼게요. 그릴 때 한 군데를 완성시키고 넘어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초벌, 중간 단계, 마지막 묘사나 강조하고 싶은 곳 다시 그려주는 식으로 전체적으로 훑어주면서 그려주는 게 좋아요. 풍경을 그릴 때는 원근감이 느껴지는 게 중요해요. 터치의 크기가 앞으로 갈수록 커지고 뒤로 갈수록 작아지게 찍어줘요. 별다른 형태가 없는데 터치만으로 원근감이 느껴지죠. 어려운데 그리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이 색채들과 터치가 모여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너무 재밌더라고요. 헤비바디 물감을 산 김에 모네의 대표작을 연이어 그려볼까 해요. 이 다음에 수련 그림도 그려보고 싶어요. 나무를 그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나무라고 생각하고 그리면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색들이 많이 섞여 있더라고요. 보라색, 붉은색, 하늘색. 이 색들이 각각 하나씩 있으면 어색할 수 있는데 모여서 굉장히 조화로워 보이지 않나요? 그림 이름이 양귀비밭이니 이 붉은 꽃은 양귀비꽃이겠죠. 원근감이 나도록 꽃도 앞에 꽃은 크게, 뒤에 꽃은 작게 찍어줘요. 사인도 모네 사인과 비슷한 느낌으로 해보았어요. 네, 이렇게 마무리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